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뉴스 화용길입니다. 미스터트롯 이찬원 파파보이. 지난 12일 방영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찬원이 예심에서 진또배기를 선곡했던 배경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찬원은 진또배기에 확신이 없었을 때 아버지가 진또배기를 하라고 하셨다면서 울긴 외울어도 아버지가 추천해주셨다라고 털어놨습니다. 결승전을 앞둔 이찬원은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. 이번에도 아빠 찬스를 쓰겠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찬원의 아버지는 내가 봤을 때 너는 폭풍 성량이다. 가창력이 돋보일 수 있는 나훈아의 18세 순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지금 올라간 것도 대단하다. 즐겨라. 파이팅이라면서 영상 편지를 전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이찬원의 노래 선곡이 아버지의 센스였다니 남다른 가족이네요. 이찬원 데뷔곡도 아버지한테 컴펌 받도록 하자. 이찬원 씨 아버님 노래 잘하네요. 귀여워. 이찬원 아버지에게 애교가 많네요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찬원을 잘 키워주셨어요. 사랑합니다. 씨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? 찬원이 어머님 미인이시네요. 가족들이 보기 좋아요. 아버지도 찬원님도 트롯 덕후시네요. 이찬원 아버지가 프로듀서네요. 노래 실력도 유전입니다. 아버님 노래도 수준급인데 데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이찬원 아버님 선곡 능력이 대단하시네요. 저희 애들 노래도 선곡해주세요 라고 아이디 이수만 박진영 방시영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와 이분들까지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이찬원 아버님 노래 실력 아 대단하십니다.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아들하고 함께 듀엣 앨범 내보십시오. 제가 대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